맞습니다. 그거는 과거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서대안도 그렇고 모든 공산주의는 악을 없도 시작된 악한 사상이기 때문에 역사가 가면 갈수록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연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석탄 밀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 상계신문도 2018년 2월 11일자 신문에 이미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석탄 밀수 러시아 루트로 한국으로 북한 제재 계기 수법 반명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뉴욕 주재원인 카미즈카 마유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 호르스크 항에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입항한 그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는 것입니다. 옳소! 거기에 한국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체제위원회 전문가 판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관계자는 제재 강화 중국이 작년에 대북 제재를 강화할 때마다 북한이 새로운 밀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석탄 밀수 23건, 러시아 7건, 중국 5건, 베트남 9건, 그 당시 올해 2월 당시에는 한국에 수입된, 밀수입된 사례는 아직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밀수입되는 그 케이스는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미 유엔 안보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국제사회가 절대로 연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명명백백한 이 범죄 행위를 국제사회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북극 강변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난히 한국만이 빈급 약변 정책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 공산주의와 싸울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고급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시고 기독교 사상에 의거한 그 숭고한 정신으로 이 나라를 이토록 부유하고 선제한테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누구보다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처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옳소!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포퓰리즘 포주기 정책으로 망하게 하는 문총커는 역사의 심판을 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옳소!